후배 작가 중에 한 명이 오빠 은희 언니 꽁트 쓰라고 해가지고 라디오에 그거라도 은희 언니 시키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은희야 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랬더니 난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만 가장이니? 가뿐했구나. 야 그래서 나만 가장이니? 은희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지?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소리 친 거예요. 선생님 소리 됐네. 선생님 소리 그렇다고 제가 막 뭐라고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너도 가서 해야지. 알았어 오빠 할게. 그리고 갔다 가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기다려요. 언제 와? 이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튀니까 앞치마 입게 되고. 그래서 이게 언제 와? 그러면 오빠 이제 다 끝나가. 그럼 빨리 와. 그런데 안 와요. 갈라 그러는데 밥 먹고 가자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한 잔 하게 됐어. 야 기다린 사람 생각도 안 해? 그게 다 일이야.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오기 싸움이 된 거예요. 저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싹 진짜 이러고 있어요. 시리 앞에서. 진짜. 그리고 오빠 미안해. 그러면 아니야. 그리고 쓱 들어가는 거죠. 또 어려움이 있었네요. 네. 아니 저는 사실은 가장이라는 게 경제적 도덕적 우위를 저만 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은 가족 구성원들이 본받을 만한 점이 있어야 돼요. 리더는.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 맞아. 그런 면에서 저희 집 가장은 김은희씨다. 그렇게 된 건가요 이제? 네, 네. 경제적 도덕적 완전 완벽하네요. 그렇죠. 한 번.